자, 극대화 극소라는 부분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뭐냐면 미분한 것 자체가 0이 되게 만드는 게 극대나 혹은 극소의 후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어서 극대와 극소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극대는 왠지 큰 값일 것 같고 극소는 왠지 작은 값일 것 같아. 그래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극대와 극소는 단순하게 크다 작다라는 절대로 대소관계의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그래프 모양, 즉 그래프 양상을 의미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있는데, 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내려가는 그 순간에 그 찰나 있죠? 요때를 우리 극대값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오른쪽 보시면 내려가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그 순간점 있죠? 이게 극소값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극대값,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극소값. 자,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려고 하니까 극대값, 내려가려고 하다가 올라가니까 극소값. 그래프의 양상을 의미한다. 절대로 크기 비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지금 그러면 쌤이 방금 얘기했듯이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게 만든다면은 극대와 극소의 후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찰나의 기울기를 생각해보자.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0이 됩니다. 마치 등산을 통해서 올라가다가, 산을 올라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내려간다면 우리는 극대값이고요. 내려갔다가 쉰 다음에 올라가면은 극소값입니다. 한마디로 미분을 때렸을 때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찾아보세요. 찾고 요걸 fx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게 극대 혹은 극소값의 후보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근데 웃긴 게 있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배울 건데 사실은 무조건 0이 된다고 해서 100% 극대와 극소는 아니야. 얘는 1단계야, 1단계. 왜냐면 우리가 올라가다가 F'이 0이 되게 만드는 구간이 있어도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극대값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올라가다가 내려가야 극대값이지 올라가다가 올려가면은 극대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분 때렸을 때 0이 된다고 해서 100% 극대값, 극소값은 아니다. 그래프의 양상을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뭐냐면 미분을 때려서 0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주변 있죠. 주변. 그 주변이 마이너스, F'이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극소값 갖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된다면 극대값을 갖는다. 두 번째 단계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fx가 있었는데 a에서 극값을 가진다면은 미분을 때리고 그 a값을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뭐 별도로 갖고 있으세요, 생각을. 그래서 어쨌든 극대값과 극소값을 합쳐서 우린 극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극소와 극대를 판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방금 쌤이 다 얘기했어요. 자, fx의 부호가 아니고 f'의 부호예요. f'의 부호가 플러스라면은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f' 그래프가 음수가 된다면 내려가는 그래프입니다. 이때 바뀌는 그 순간을 우리는 극대라고 하고요. 그 x값을 대입을 합니다. 어디에? f'이 아니라 f에다가. 그러면 극대, 우리 값을 극대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분한 게 음수, 즉 내려갔다가 양수, 올라가는 그 찰나에는 극소값을 갖는다. 극소값을 어떻게 구해? 마찬가지로 A를 F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값을 극소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극대값과 극소값 갖는 방법입니다. 쌤이 앞에서 증가감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표 만드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자, 극값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1단계 누굴 찾는다? 미분 때려서 0 되게 만드는 X값을 찾는다. 우리 표에서도 할 때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미분을 때려야겠죠.
밉을 때리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인수분해 해줘야겠죠. 3으로 묶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1, 3 마이너스가 돼서 x 플러스 4. 자, 그래서 3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1 먼저 쓰고 3을 쓰고 우리는 표를 만들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줍니다. 기둥을 세워주고 이렇게 잘라주고 한 칸은 좀 여유롭게 적어주고 딱 두 칸으로 나누세요.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자, 첫 번째는 f 프라임을 보통 많이 적고요. 그 다음에 fx를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프라임이 0이 되게 만드는 구간이고요. 여기는 대략적으로 한 0 정도 숫자가 있겠죠. 여기는 한 2, 4 정도? 대충. 여기는 마이너스 2 정도. 그래서 한번 대입해서 프라임 자체가 플러스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줄 겁니다. 0을 대입하게 되면은 풀 마니까 마이너스죠. 4를 대입하면 풀풀이니까 플러스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고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fx 그래프는 플러스 프라임 자체가 플러스니까 올라가는 그래프고 내려가는 그래프고 올라가는 그래프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심지어 미분 때리는 게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그대로 대입한 f-1을 극대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올라가면서 미분 때리는 게 0이 되니까 요 3이라는 값을 f3에다가 대입하면 이게 극소값 갖는다. 극값은 두 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자, 다음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자, 미분을 때려야겠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됐고 1, 3 둘 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3에 x-1과 x-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자, 이 상태에서 1과 3이라는 구간으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 주시고요. 자르고 한 칸 여유롭게 반 자르고, 여기는 f'x, fx죠. 0, 0. 얘네들이 극값의 후보가 되겠다. 자, 어쨌든 여기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있을 겁니다. 음수고요. 항상 양수고 음수니까 양수가 되겠고, 4 정도 넣어주게 되면은 음수고요. 양수고요. 양수니까 음수. 한 0 정도 넣으면 음수고요. 음수고요. 음수니까 음수. 그래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래프. 오, 내려갔다가 올라가네. 극 속값 F1. 올라가고 내려가네. 극 대값 F3. 그래서 F에다가 1 대입하고 3 대입해서 각각 구해주시면 정답. 자, 마찬가지예요. 극값을 구해보세요. 연습 한번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미분을 때려야겠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미분을 뭐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는 그냥 전개해서 미분 때려도 돼요. 뭐 어려운 거라고.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입니다. fx. 자, 미분을 때려볼까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자, 얘는 마이너스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0과 2 정도에서 0이 되게 되네요. 2 하고 자르고 여유롭게 자르고, 그리고 f'x fx 0 0.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정도 넣으면 음수 음수, 그 다음에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1 정도 넣으면은 음수 양수 음수니까 플러스 되고요. 3 정도 넣으면 음수 양수 양수니까 음수가 되고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오케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극 속값 F0이 되겠고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극 대값 F2가 되겠다. 끝. 자, 마찬가지예요. 자, 미분 때립니다. 6x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 마이너스 12. 자, 6으로 묶어 줄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1, 2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6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정도 쓰고 1 쓰고 기둥 세우고 기둥 세우고 자르고 여유롭게 자르고. 됐죠? f'x가 되고요. fx가 됩니다. 자, 한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 1 사이는 0 정도 있겠죠? 양수 음수 양수니까 음수. 한 2 정도 넣으면 양수 다양수니까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3 정도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네.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극 대값 F-2.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극 속값 F1. 계산은 각자 해주세요. 자, 갑니다. 자, 미분 때려야겠죠? 이렇게.
자, 얘네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5x 되고 플러스, 아 플러스죠, 64, 24. 그렇죠. 이렇게 x 마이너스 4고 x 마이너스 1 됐죠? 그러면 1하고 4 정도에서 자르, 기둥 세우고 지둥 세우고 자르고 여유롭게 자르고 f 프라임 x f x 0 되게 만들고 0 되게 만들고 한 이 정도 넣으면 음수 음수 양수니까 얘는 양수, 5 정도 넣으면은 음수 양수 양수니까 음수가 되겠고 한 0 정도 넣으면은 음수 음수 음수니까 음수가 되겠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f 1이란 값은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극소값, f 4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극대값, 극대값에서 극소값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극값을 구할 건데 아까는 좀 달라요. 아까는 미분 때리면 2차니까 인수분해가 쉽게 됐어요. 그건 이번에는 인수분해가 쉽지 않습니다. 조리제법을 이용해야 되는 3차가 되는 경우예요. 자, 미분 때려야죠. 똑같이 4 x 세제곱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8 됐죠? 자,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쌤은 4로 먼저 묶고 나서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가로 안에를 3차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X자 공식 절대 안 돼요. 조리제법을 통해서 해야겠죠. 자,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먼저 기준으로 시작을 해야죠. 스타트를 끊어야 돼요. 자, 대충 1을 넣으면 안 되죠. 뒤에가 마이너스 5니까 한 만큼 마이너스 1이겠죠. 개수만 보더라도 대충 알 수 있어야 돼요. 1, 3, 2라는 개수. 그래서 마이너스 1로 한번 도박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 정도로. 1 축축 축축 1 마이너스 2 오케이 도박 성공. 자,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이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는 어차피 X자 공식으로 가능한지 확인을 바로 해도 돼요. 이렇게 오케이. 요놈 같은 경우에는 부호를 바꿔서 적어주고 그리고 요놈 같은 경우는 X자 공식으로서 그래 우리가 했듯이 똑같이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여기에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지워주시고 자, 한번 의미를 볼게요. 어쨌든 0이 되게 만드는 건 마이너스 1과 2밖에 없어요. 자르고 여유롭게 자르고 자 f 프라임 x 적어주고 fx 적어주고 0 되게 만들고 0 되게 만들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에다가 뭘 넣어도 여기는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알겠죠? 여기도 없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이해갔죠? 그럼 어디만 생각하라? 여기만 생각해도 돼요. 부호는. 됐죠? 자, 0 정도 넣으면 여기 부호가 음수예요. 3 정도 넣으면 양수예요. 마이너스 2 정도 넣으면 마이너스예요. 내려갔다가 내려가니까 여기는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예요. 올라가니까 극소값 F2밖에 갖지 않겠네요. 자, 미분을 때릴게요.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죠. 자, 얘는 12x로 오케이 바로 되면 x제곱에 대한 게 나오네요. x 마이너스 2가 되겠다. 1, 2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12x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되겠다. 자, 아이고 되게 많아지겠네. 자, 마이너스 2 먼저 쓰고 0 쓰고 1 씁니다. 맞죠?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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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여유롭게 자르고 자, 그럼 갑니다. 미분 때린 거 f의 프라임 x f, x, 0, 0, 0 다 따져야 돼요. 마이너스 3 정도 넣으면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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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정도 넣으면 음수 음수 양수 양수 자 0.5 정도 넣을게요. 양수 음수 양수니까 음수 2 정도 넣으면 양수 양수 양수니까 양수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극 속값 f 마이너스 2 극대값 f 0 얘도 극속값 1 극대값과 극속값은 몇 개든 상관이 없다. 100% 뭐 한 가지씩 나오는 게 아니다. 자, 요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미분을 때립니다. 12x 세제곱 플러스 6 3 18 48x 제곱 플러스 8 26 36x 자, 얘는 12로도 묶을 수 있고 x로도 묶으면은 아 편안하게 이렇게 네 번 정도 한 번 x 그 다음에 세 번 자 1, 3 둘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12x에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이라고 적어주고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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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여유롭게 반자르고 F 프라임 X 적어주시고 0, 0, 0 됐죠? 자, 마이너스 4 정도 넣으면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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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마이너스 2 정도 넣으면 음수, 음수, 양수니까 플러스, 아, 여기다 좀 안 되죠? 자,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0.5에요.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0.5야. 그래서 마이너스 0.5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0.5 넣으면 음수가 되고, 양수가 되고, 여기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음수가 되고요. 1 정도 넣으면 양수고요. 양수고, 양수니까, 결과 다 양수.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F-3은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극속값,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극대값,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극속값. 그래서 정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요놈 미분을 때립니다.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자, 마이너스 4로 묶고 X제곱으로 다 묶어버릴게요. 그러면 X 하나만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3 정도 필요할 겁니다. 자, 0과 3밖에 되지 않아요. 쫙 긋고 자르고 여유롭게 됐죠? F'X 적고 Fx 적어주시고 0, 0. 참고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곱이기 때문에 부호는 신경쓰지 맙시다. 자, 뭐 중간부터 볼까요? 이 정도 넣으면은 여기 음수예요. 여기 신경 안 씁니다. 여기는 음수가 되겠죠. 아, 음수가 되죠. 그래서 양수. 자, 마이너스 1 정도 넣으면은 음수, 음수니까 플러스 그대로. 4 정도 넣으면은 음수, 양수니까 음수. 그래서 올라갔다가 올라가니까 극값을 갖지 않고요.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극대값 F3밖에 존재하지 않겠네요. 자, 마찬가지예요. 극대와 극소를 구해서 뭐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미분 때릴게요. 마이너스 12x 세제곱 83, 24 x제곱 6이 12x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24까지. 와우, 얘는 마이너스 12로 한 번에 다 묶을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다. 자, 이 가로 부분 자세히 보면 개수 1, 2, 1, 2 왠지 딱 대칭이죠. 사라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1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2인데요 1로 스타트 끊을게요. 1, 1, 마, 1, 마, 1, 마, 2, 마, 2, 빵! 1, 2, 여기 마이너스 쓰시면 요놈 같은 경우에 의해서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을 거고 x 플러스 1, x-2. 와, 골고루도 나오네요. 자, 그래서 각각의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나열합시다. 마이너스 1 먼저, 1, 그 다음에 2. 됐죠? 그래서 기둥 세우고, 기둥 세우고, 기둥 세우고. 나중에 귀찮아서 기둥 안 세워요. 대충 형태만. 자, F 프라임 F X 0 0 0.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게 할 건데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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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그래서 다 짝수게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자, 한 얘는 0 정도 있겠죠. 음수 음수 양수 음수. 그러니까 뭐 음수가 뭐야 홀수가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맞죠? 1.5 정도 음수, 양수, 양수, 음수니까 플러스. 3 정도 음수, 양수, 양수, 양수니까 음수.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F 마이너스 1이 극대값, 그 다음에 F 2가 극대값, F 1이 극소값. 그래서 극대값을 다 합해주세요. 극소값을 다 합해주세요. 그래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전 단계에서는 단순하게 계산 연습이라고 했다면 여기는 수학에서 항상 물어보는 미정계수 결정하는 약간 머리 쓰는 겁니다. 근데 머리 쓰더라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fx가 이렇게 미정계수가 그득그득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평상시처럼 똑같이 한번 행동합시다. 알겠죠? 자, 미분을 때리는 거죠. 자, 미분을 때려줍니다. 이렇게 미분 때려줍니다. 자, 미분을 때렸을 때 2를 대입하면 안 되죠. 그냥 미분을 때린 것만 적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식이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졌고요. 자, 그러면 요 밑줄 그은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x값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극소값, 극대값, 극값 갖는 조건은 미분 때리고 대입하면 0이 된다. 맞아요? 그래서
미분 때리고 2를 대입하면 0이 된다라는 힌트를 알려준 거다. 하나 더. 극속값. 말 그대로 값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F에다가 2를 대입했겠죠. 그랬더니 마이너스 2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힌트를 먼저 찾아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한 거에다가 2를 대입을 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4a 플러스 b가 말 그대로 0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4a 플러스 b는 12가 된다라는 첫 번째 조건의 의한식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2를 대입했는데 마이너스 21이 됐다. fx에다가 대입을 해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11로 그게 마이너스 21이 됐다. 4a 플러스 2b는 이렇게 정리하면 3이거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3으로써 마이너스 24가 되고 2로 약분하게 되면은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두 가지 공식이 나오죠. 그럼 뭐하고 싶어? 연립해야겠죠? 뺍니다. 이 a는 24가 되니까 a 값은 12가 되겠고,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24a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6이 되겠다. 그래서 a 값 b 값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지금 보시면 fx 보이죠? 이런 문제는 항상 미분을 때린 식도 항상 적어놓고 생각을 합시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이때 첫 번째 힌트는 파랑 색깔로 쫙 그어볼게요. 오 극값을 갖는데요. 자 그 말은 1에서 극값을 갖는다? 미분 때리고 1 대입했는데 0 됐다. 3에서 극값 갖는다? 3 대입했다. 미분 때리고 0 됐다. 이 뜻이고 극속값은 마이너스 2를 갖는다. 그러면 F1이 극속값인지 F3이 극속값인지 그걸 찾아줘야겠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 식에 맞춰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미분 때린 거에 1을 대입할게요. 3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 되겠다. 미분에 3을 대입하면 93 27 플러스 6a 플러스 b가 0이 되겠다. 연립을 합시다. 밑에서 위를 빼면 24 플러스 4a는 0이 되니까 a값은 마이너스 64, 24,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플러스 9. 그래서 b는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이거 찾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요 놈 f'을 완성은 해줘야겠죠. 3x제곱, 마이너스 6 대입하면 마이너스 12x, b 대입하면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평상시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할게요. 어떤 곳에서 저걸 갖는까? x 1 x 3이죠. 오케이. 1과 3 딱 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뭘 한다? 기둥 세우자. 자, 1과 3 기둥 세우고, 왜냐면 요 극속값이 나온 게 1에서 나오는지 3에서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그걸 찾아내자 이거죠. 쫙. f'x fx 0 0. 한 이 정도 넣으면 양수 음수예요. 그래서 음수가 되고요. 거의 대부분 반복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극속값이 여기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2.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야? 3일 때 나온 거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세 번째 힌트. F32보다 마이너스 2다. 이걸 통해서 누구 값? C값까지 마저 찾아주시면 FX의 극대값인 F1도 찾을 수가 있겠죠. 알겠죠? 자, C값 하자 찾을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거 세 번째 공식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fx 완성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는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줬고 b는 9니까 c는 몰라요. 이때 세 번째 힌트 3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3 대입할게요. 27 9 6에 5 24 9 3 27 사라집니다. 플러스 c값. 오케이. 얘가 보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세 가지를 알아냈으니까 우리가 극대값 즉 1을 대입한 F1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F1 구할게요.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F1이에요. 맞나요? 자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플러스 9니까 1. 그래서 1 더하기 1이니까 2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fx가 주어지는데 이거 힌트 이런 거 잘 보세요. a가 양수라는 거. 자 f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갖고 3에서 극속값 갖는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힌트. F'하고 마이너스 1 대표하면 0이 됐다. 그리고 미분 때렸는데 마찬가지로 3을 대표인데 얘도 0이 됐다. 그럼 얘 미분 때려겠죠. F'X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3B가 되겠고요. 자, 얘는 묶을 게 전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냥 요거씩 적을게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3a 마이너스 2b 플러스 3b가 0이 됐다. 정리를 하면 3a 플러스 b는 0이 됐다. 됐나요? 요놈도 한번 해볼게요. 3 대입하면 93 27a 32 6b 플러스 3b니까 9b가 되겠고 그게 0이 됐다. 얘 9로 약분 되거든요. 93 27b 어? 똑같네. 아, 그러면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뭐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뭐 할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그 다음에 3에서 0이 됐다라는 말은 F' 보이죠, 이거? 자, 요놈 자체가 이걸 근으로서 갖고 있다. 이걸로 해도 돼요. 근데 사실은 같은 의미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근으로서 판단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자, 두 근을 더하게 되면 2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두 근을 더한 거는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3a분의 뭐 2b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곱하게 되면은 6a라는 값은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첫 번째 공식. 됐죠? 자, 두 근을 곱한 거는 마이너스 3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대로 하니까 그냥 a분의 b가 되겠다. 그럼 두 번째 공식. 마이너스 3a는 그대로 b가 됩니다. 근데 얘는 성립하니까 두 개 다 쓸 필요 있다? 한 개만 쓰자. 근데 한 개 쓰더라도 어떻게 한다? 그걸 해준다. 약분해줄게요. 6으로 약분하면 분수가 나오니까 대입하기 조금 애매해요. 마이너스 2로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a는 b값. 그럼 b는 뭐라고 생각하자? 마이너스 3a로 생각하고 f'을 다시 적어보자. 자, 마이너스, 아이고, 플러스 3a죠. 3ax 제곱. b에다가 마이너스 3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a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a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3a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제 진정으로 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 되네요. 1 3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하고 3이라는 놈에서 극대값 극소가 갖는 거다. 자, 근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 여기 써 있잖아요. 조심하라고 했죠. 항상 양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3 중에서 누가 극대값 극소값인지 판단해줘야겠죠. 어차피 우리가 판단은 됐긴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누구예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32가 나왔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힌트가 되겠네요. 자, 어쨌든 뭐 솔직히 말하면 그냥 대입해도 돼요. 얘가 극대값 갖는다고 했으니까 요놈하고 극소값 갖는다고 했으니까 요놈하고 빼주면 32가 나왔다. 이 힌트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F-1, 2라는 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3B 플러스 2가 되겠고요. F3이라는 값은 극소값으로서 대입하면 27A 플러스 9B 플러스 그 다음에 9B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뺄 거예요. 빼는데 그냥 빼면 안 돼요. 미지수가 두 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힌트 있죠? 이걸 통해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b에다가 마이너스 3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그다음 마이너스 3a 그다음에 뭐 플러스 9a가 되고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요놈 같은 경우는 27a 그다음에 마이너스 93 27a 그다음에 플러스 9b 플러스 아니 9b 아니죠. 마이너스 93 27 A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겠다. 자, 조금 정리해 볼게요. 얘는 5A 플러스 2가 되고요. 얘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27A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지금 F-1 대입한 요게 극대값, 이게 극소값이죠. 밑에 위에서 아래를 뺄게요. 그러면은 32A가 되고요. 그게 지금 뭐가 됐다? 32가 됐대요. 차이가. 그럼 A값은 뭐로 알려준 거야?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B값도 나오네요. 1 넣으면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AB 다 찾았네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자,
FX 보이죠? 거의 대부분 미분한 걸 쓸 수밖에 없으니까 미분할게요. 3X제곱 플러스 2AX-24 됐죠? 묶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직은 모르니까. 자, C에서 극소값 갖고요. 마이너스 4에서 극대값 갖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힌트는 F, C가 뭐다? 2가 되고요. 두 번째 힌트, 미분 때리고 C를 대입한 게 뭐다? 0이 된다. 세 번째 힌트, F-4를 대표해 D가 됐다. 네 번째 힌트, 미분 때리고 -4를 대표해 0이 됐다. 힌트가 아주 그냥 무궁무진하네요. 그래서 다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FX가 완성되지 않아서 너무 복잡해 대입하면. 그래서 미분 때린 거를 통해서 먼저 찾을 거야. 자, C를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3C제곱 플러스 2AC-24가 0이다. 그럼 인원 통해서 -4를 대입하면은 44, 16, 63, 18, 48 마이너스 8A-24는 0. 이 놈을 통해서 여기까지 찾을 수 있겠네. 넘기고 계산을 하게 되면 24는 8A이기 때문에 A값 나왔다. 83, 24 나왔죠. 자, A값 여기다 탁 넣어주게 되면은 3C제곱 플러스 6C-24는 0으로써 C값 찾을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얘는 3으로 묶게 되면 3C제곱 그 다음 플러스 2C 그 다음에 마이너스 38에 24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4하고 2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할 거니까 C값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C값은 2일 수도 있어요. 근데 C값이 뭐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을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적어놓고 이따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나왔으니까 요놈 있죠? 요놈의 형태를 다시 적어볼게요. 특히나 중요한 건 누구냐면 프라임 자체는 A를 찾았으니까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프라임은 3X제곱이었고 6X였고 마이너스 24. 그럼 이거 정확히 알 수 있겠다. 3으로 묶을게요. 38에 24. 요 놈이 그거였나 보네. 이렇게 맞죠? 그러면 3에 X 플러스 4하고 X 마이너스 2 정도일게요. 자, 요 놈 자체 0이 되게 만드는 건 2하고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는 있는데 C가 누굴까요? 2가 되겠죠. 그렇게 찾는 거 하나씩. C는 2까지 찾았습니다. 슉슉슉 지울게요. C는 자, 그런 다음에 이젠 누굴 찾을까? 일단은 A 찾았고 그 다음에 B만 찾으면 되죠? B는 요걸 통해서 찾읍시다. C가 2니까 F 2가 2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fx 어느 정도 완성한 걸 적어볼게요. x제곱이고 2라는 값은 3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b였어요. 2를 대입하면 2가 됐대요. 8, 43, 12 마이너스 48 플러스 b가 됐다. 자, 그러면 이거 20이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30 b는 30이 되겠네요. 이렇게 b 찾았고 이렇게 하나씩 다 찾아준 거예요. 자, 여기다가 30 적어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완성. FX 완성. 프라임도 완성. 이제 D값만 찾으면 돼요. 극대값 D 마이너스 4에서 극대값이니까 F-4가 곧 D값이 되겠다. 그 여기다 또 대입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64에다가 446에다가 플러스 638 48 플러스 446 96 30 요게 D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계산해야겠죠. 이거 먼저 하면은 마이너스 10, 한 6 정도 가능하고요. 맞죠? 16 맞나? 16 맞네요. 이렇게 하고는 뭐 80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110. 아, D값이 110이 나왔네. 이 4개를 다 더하라고 마무리하면은 5에다가 140까지 더하니까 145가 정답.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 X값들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분한 것 자체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 후보가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오른쪽 봐요. 얘는 일반적인 FX 그래프가 아니에요. F 프라임이에요. F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자체예요. 자, 프라임 자체가 음수인 구간은 이 부분이야. 음수. 오케이? 프라임이 음수인 구간은 이 구간이야. 연결해서 프라임이 양수인 구간이야. 프라임이 양수인 구간이야. 프라임이 음수인 구간이야. 우리는 극대값 갖는 거는 프라임 자체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되는 그 구간이야. 심지어 그 구간에서 프라임 자체를 뭐로 만드는?
0이 되게 만드는. 자, 봐봐요. 음수였다가 음수로 가게 만드는 이 x값은 절대로 극대극소가 아니에요. 음수였다가 양수라는 말의 가운데 보여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는 x값에서 음수였다가 양수인 건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예요. 프라임 그래프라서 그래요. 얘는 양수였다가 양수니까 아닌 거야. 양수였다가 음수인 구간 2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라는 거니까 극대값 2를 갖는 x값이야. 그래서 미분 때리기 전인 fx 그래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미분 때린 f'x 그래프가 있다면 말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구간 혹은 이 구간이 우리가 원하는 극대 극소를 만드는 x값이다. 봐봐요. 프라임 그래프예요. 조심해야 돼. 그래프는 무조건 fx 그래프 아니에요. 이제부터. 자, fx가 뭘 갖는다? 극대값 갖게 만드는 x의 개수야. 자, 프라임 그래프죠. 프라임으로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올라간 거예요. 맞죠? 자, 극대값 갖는 거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때 x값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양수였다가 음수인 구간. 양수였다가 음수인 구간. 몇 개? 한 개. 양수였다가 음수인 구간 없죠, 이 다음은. 맞죠? 그래서 몇 개야? 한 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극소값 갖는 거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프라임 자체가 음수였다가 양수인 구간. 음수였다가 양수인 구간 맞죠? 음수였다가 양수인 구간 맞죠? 몇 개?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빼기 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음, fx 알려줬어요. 얘는 프라임 그래프예요. 알겠죠? 자, 그럼 얘 미분 한번 때려볼게요. ux 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x제곱의 개수가 뭐예요? 지금 현재 6이죠. 미분 때린 거에 x제곱의 개수가 6이에요. 그럼 얘 볼게요. 프라임 그래프 대략적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설정할 수 있어요. 2차인 건 확실하죠. x 플러스 2라는 인수와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자, x제곱의 개수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6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얘 전개하면 a값, b값 다 찾을 수 있겠네요. 전개해 볼게요.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됐나요? 매칭하실게요. 2a가 지금 6이 돼야 돼요. 그러면 a값 찾았네요. 3이었다는 거고. b값은 마이너스 12였네요. 찾았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프라임 그래프는 건드리지 마세요. 됐죠? 자, 그럼 fx 써줄게요. 아이고, f'이 아니라 fx. fx가 완성이 됐네요. 어느 정도는. a가 3이었어요. b가 마이너스 12였어요. c는 몰라요. 됐죠? fx, 프라임 x.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마지막 힌트가 될 거예요. 극소값을 갖는데요. 자, 프라임 그래프예요. 양수네요? 음수네요? 양수네요. 극소값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음수였다가 양수여야 돼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극소값 마이너스 12가 나온다. 됐죠? 이런 의미예요, 지금. 됐죠? 극소값이 만들게 되는 x값 찾는 거예요, 그래프를 통해서. 그럼 이거 대입하면 c값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만 1을 대입할게요. 2 플러스 3 마이너스 12 플러스 c를 했더니 마이너스 12가 됐다? 자, 그러면 5에다가 마이너스 7에다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7이니까 c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됐죠? 그러면 이제 완성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5. fx 완성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뭐냐? 마무리 해줄게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플러스 3이 되고 플러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러면 15가 되고 10이 되고 8이 최종 정답이 되겠네요.